나온 만큼 이원 6월 FOMC에서는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FOMC 뭐실으로그 미국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 경제 정상화 돌입하면서 실으로 고용의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어, 실물 경기 상당 부분 위축되어져서 오랜 기간 진행되어졌던 것이 이제 바트밍 아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FOMC 진행이 될전 예정인데요. FOMC에서 아마도 현재의 그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리고 다만 시장에서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은 지나친 유동성을 좀 경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접도표 상에서 좀 보게 되면요, 금리 현재 금리 동결 기조 이 부분은 아마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최근 지난 지난 주였죠 파월 의장 여전히 FED는 미연주는 금리에 대해서 여유롭게 뭐 0.25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장 내 발현할. 그런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도로 지금 현재 어, FOMC 우리가 미 연준 상당 부분 자신감 있는 자세로 시장 유동성 공급 의지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 그현 부양 기조를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 진행이 되면서. 재확인한다 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 금리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소간 어그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점차 축소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조금 좀 시장,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간 좀 보수적인 견지로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미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를 이미 축소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이었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한 주간. 3월 그러니까 수요일 3월 25일도 수요일이고요. 5월 27일도 수요일, 6월 3일도 수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정리를 통계를 내는데 3월 25일 주 5,681억 달러의 자산 매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주 600억 달러 수준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데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주 680억 달러 수준에 그치는 그런 모습. 매주 자산 매입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매입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점차 점차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경제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어그 금융 시장의 급등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괴리 축소 진행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유동성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을 결국 시장 내 매우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급격한 시장 내 통화 정책의 변화보다는 지금 현재의 금리 완화 스탯스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재확인 과정만 이번 9.10일 열리게 된 FOMC에서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 내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